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답답하신가요?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?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했는지, 의식했는지 점검하시나요? 아직 예수동행 일기가 어렵나요?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동행 일기를 잘 쓸 수 있을까요? 지금 바로 예수동행 온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. 스텝 1. 예수동행 일기. 속회별로 예수동행 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. 6월 한 달 동안 속회 모임 때 두 명씩 본인의 예수동행 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. 스텝 2. 댓글 캠페인. 댓글을 통해 속회가 참 많이 힘을 얻습니다. 6월 한 달 동안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속회원들 일기에 댓글을 남겨 위로의 말, 격려의 말로 중보해주세요. 스텝 3. 나눔방 정리. 여러분의 나눔방 섬기기가 부담이 되세요? 너무 많은 나눔방으로 인하여 동행일기를 다 보지 못하고 부담이 되나요? 속한 공동체가 아닐 경우, 함께 사역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나눔방을 정리해보세요. 더욱더 예수동행일기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. 예수동행일기를 통해 하루를 점검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선한 목자 교회.